자, 이사의 주요 집행사무인데, 1번,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합니다. 넘겨보시면 58조가 나오는데, 1항,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2항, 이사가 수혜인인 경우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대외적으로 이사가 법인을 대표할 때는 단독으로 대표하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다만, 대내적인 사무를 집행할 때는 단독으로 결정하고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뭐죠?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2번, 이사의 주요 사무에서 총 6가지 사무가 나오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뭐 상식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6번, 이사의 직무 집행 정지 등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설명을 드리면, 52조의 2조, 법조문이, 52조도 아니고, 53조도 아니고, 52조의 2예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52조가 있고, 53조가 있어요. 근데 법을 추가할 사항이 필요가 여기에다가 하나 집어넣고 싶은데, 만약 여기에다가 53조 이래버리면, 뒤에 조문들도 싹 밀려버리죠. 그러면 뭐,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판례들도 다 수정해야 되니까,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2조의 2, 이런 식으로 껴넣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뭐의 2 이렇게 붙으면, 아, 개정된 사항이구나. 추가된 사항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법을 그지같이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52조의 1은 얘기했죠. 그죠?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는 근데 1이니까 안 쓰고, 그죠? 2만 있죠. 자, 아직 3까지는 못 봤어요. 그죠? 자, 법조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에 등기소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법을 만든 놈들이 미친 놈들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잖아요, 그죠? 법을 만들려면 지금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이러려면은 왜이 사람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지가 나와야 말이 뭐죠? 맥락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라고 민법에다 추가 놓는 바람에 다른 걸 봐야 되는데, 그리고 뭘 봐야 되냐면 상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뭐가 나와 있냐면 상법이 나와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를요, 해임하려고 해요. 근데 해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를 해임하려면, 짜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사원층의 결의도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시간이 경과되는 사이에 이사가 엉뚱한 짓할수 있죠. 이것들이 나를 해임하려고 해? 엿먹어봐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임하려고 할때이 해임하고자 하는 이사에 무엇을 정지하는 거예요?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 뭐죠? 딴짓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무 대행자는 왜 선임하냐면, 이 사람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바람에 이사가 없을 수가 있죠. 또는 이사가 뭐죠? 결혼이 생겨가지고 법인의 사무를 뭐할수 없어요? 집행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무 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누구를 선임하게 되는 거예요? 직무 집행자를 선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52조 2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사를 해임하려고 할 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뭐할수 있어요? 정지할 수 있고, 이사 직무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람을 대신하는 직무 대행자를 뭐죠? 선임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다 어떻게 할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왜요? 상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상법은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읽어보시되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이 나와요. 자, 이거는요 개념만 주의하시면 돼요. 개념만. 무슨 말인지 알면 되는데, 자, 이사가요 결혼이 생겼어요. 이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게 되면 대신 선임되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임시이사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사가 없거나 이사가 결혼이 생겨서 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선임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임시이사고, 이 사람 임시이사지만 어차피 뭐죠? 이사니까 법인의 대표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가 법인과 이해상반 행위를 하려고 해요. 이럴 때는 누구를 선임하냐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돼요. 요거는 우리가 전에 뭐 했죠?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A라는 법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 토지를 갑이라는 이사가 살려고 해요. 그러면 갑과 A 간의 이해가 뭐죠? 상반되죠. 그죠? 법인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고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해요? 적게 주는 게 좋으니까 이때는 이사의 대표권이 어떻게 해요? 없고요. 법원에서 선임된 누구하고요? 특별대리인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되는 사람이 누구죠? 특별대리인이고 이 사람도 결국은 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법인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죠? 대표 기관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4번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자, 66조가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은 정관 또는 청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X예요. 다시 말하면 비영리 법인의 감사는 필수 기간이 아니라 뭐죠? 임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사는 두어야 한다였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감사는 뭐라고요? 둘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아주 시험 문제 지문 잘 내고요. 그럼 이제 뭐 먼저 기억하면 돼요? 감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가지고 감사의 직무인데 일단 대표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재산상을 감사하고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업무고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주무관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또 사원총회에다 뭘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이것이 뭐죠? 3번이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이 감사는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뭐죠? 가능한 거죠. 소집권이 있다는 점에. 자, 원래 사원총회는 누가 소집하는 거냐면 이사가 소집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는 이 직무 관련된 감사를 하다가 비리가 발견됐으면 그것을 어디에다 보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사원총회에다가 보고해야 되니까 사원총회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사원총회를 뭐 할 수 있어요? 소집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것이 뭐죠? 동그랑땡이 4번이죠. 위에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일 해가지고 감사도 사원총회 소집권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사원총회죠.
의인은 다 아시다시피 사단법인의 구성원의 총회가 뭐죠? 사원총회고, 재단법인에는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겠죠. 왜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했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사원, 구성원이 없으니까요. 이번 사원총회 종류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한 1회 이상 하는 통상총회가 있고요. 필요할 때 소집하는 뭐죠? 임시총회가 있고,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나와가지고 꼭 기억해 두세요. 이사 소집할 수 있고,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수사원에서 사원도 임시사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데, 정접수가 몇 분은 몇이죠? 5분의 1 이상이고요. 3번, 누구도요? 감사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꼭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 우측에 보시면 69조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는데, 70조의 1항과 2항을 보시고 3항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원총회 소집해가지고 71조가 나오죠. 이 71조를 좀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1주 전, 7일 전이라는 것도 잘 내요. 뭐 10일 전, 이런 뭐죠? X죠. 그 회의의 목적상을 기재한 통지. 다시 말하면 사원총회를 소집하려면 반드시 뭐가 기재가 돼야 돼요? 회의의 목적사항이 기재돼야 돼요. 만약에 목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발하고, 이 발자도 중요해요. 자, 원래는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발신만 하면 효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뭐죠? 사원총회 소집 통제. 따라서 일주일 전에 뭐만 하면 돼요? 발신만 하면 돼요. 따라서 발하고를 만약에 도달하고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글자 하나지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가로에 이 1주간의 기간은 단축하지 못하나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정관에서 7일이 아니라 5일 전에 소집 통지를 한다. 그럼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지는 못해요? 단축하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정관에서 10일 전에 소집 통제한다.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축하지는 못하고 뭐 하지 못해요?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은 기간 계산식 방법인데 이건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사원총회 권한, 뭐 일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고요. 특별한 건 없고, 5번 사원총회 성립과 결의 사항에서 1번 총회의 성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의사 정족수라는 게 있고요. 정족수. 의결 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정족수라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려면 필요한 인원이 뭐죠? 의사 정족수예요. 의결 정족수는 의결을 하려면 필요한 정족수가 뭐예요? 의결 정족수예요. 여러분들 그뭐 뉴스에 보면 그런 거 가끔 나오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그 의사 정족수가 미달되었으니 의원님들은 빨리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나눈 거 보신 적 있죠? 왜냐하면 뭐 의결 안 하고 뭘 하더라도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최소한 참석해야 될 인원이 제한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 정족수라고 해요. 자, 사원총회 의사 정족수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통솔은 두명 이상입니다. 두명 이상이에요. 따라서 사원이 1,000명이든, 사원이 100명이든, 사원이 10명이든, 몇 명만 참석하면요, 두 명만 참석하면 회의는, 의사는 진행할 수 있어요.
그다음 의결 정족수인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원칙 과반수입니다. 가반수 찬성, 가반수 출석과 가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래서 사원층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뭐죠? 가반수로서 해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적으로 기억할 것은 첫째, 임의 해산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고요. 두 번째, 정관의 변경은 이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고요. 세 번째, 정관 변경 금지 조항입니다. 금지 조항의 변경은 전원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원. 말 이상하죠? 정관 변경 금지 조항 변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면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근데 정관에 뭐라고 했냐면 이 정관은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변경하지 못하도록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아, 표정이 어두우셨네. 예를 들어서 정관의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비영리 법인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임이다. 법인이다라고 목적을 못 봤고요. 이 목적은 변경하지 못한다.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을 따로 마련해 놨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해놨으니까 변경 못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요것도 뭐에 찬성이 있으면요? 전원에 찬성이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다른 일반적 정관 조항은 몇 분의 몇이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되지만 변경 금지 조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말하면 수정하려면 그때는 몇 분의 뭐 어떻게 해요?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솔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전부예요. 원칙적으로 가반수, 임의 해산. 자, 우리 해산하자, 없애자라고 결의하는 것은 뭐예요? 4분의 3. 정관 변경은 뭐예요? 3분의 2. 변경 금지 조항의 변경은 전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총회 성립은 2명 이상 사원이 출석하면 된다. 의사정지수고 넘겨보시면 결의사항 나와있고 결의권 해가지고 73조 73조 보시는데 이랑 보시면 각 사원의 결의권은 뭐죠? 평등으로 한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73조 이랑 각 사원의 결의권은 뭐라고요? 평등이에요. 아, 일단 우리가 주의할 것은 왜 이게 주의하셔야 되냐면 영리법인은 평등하지 않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과 안영찬의 의결권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는 저의 의결권하고 이건희 회장의 의결권은 전혀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리법인은 사원의 의결권은 주식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뭐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은 뭐죠? 평등합니다. 따라서 많이 출자했다 그래서 원칙적 그 사람에게 의결권, 결의권이 뭐한 것은 아니에요? 큰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문제가 있죠. 제가 비영리법인을 만들면서 제가 거의 80% 돈을 냈어요. 근데 저는 1%도 안 낸 놈하고 의결권이 같다는 건 너무나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정관에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몇 조냐면 3항이에요. 3항을 보시면 제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의 결의권 평등의 원칙은 정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뭐하게 할 수 있어요?
불평등하게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이 양은 안 읽어도 되겠죠, 그죠?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고 대리인을 대신 출석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74조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사원총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의결권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요 A라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요 토지를 갑이라는 사원에게 매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요 매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사원총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결의하려고 한다면 요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에게는 요 매매계약에 대해서 뭐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대리인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특별대리인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 이사죠. 이사. 그죠? 다시 말하면 얘가 이사하면 누구와 매매계약해야 돼요? 특별대리인과 매매계약해야 돼요. 이런 얘기고 얘는 이사가 아니라 뭐예요? 사원이에요. 따라서 굳이 특별대리인 필요가 없는데 다만 사원 중에서 뭐는 없어요? 의결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보시면 74조인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상 예를 들어서 사원인 지위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사단법인과 매매계약을 하는 등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뭐가 없어요? 결의권이 없다. 그래서 요 갑을 빼고 나머지 사원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총회 결의 방법에서 의결 정족수가 나오죠. 요거라고 여기죠. 원칙적으로 뭐죠? 과반수. 임의 사는 4분의 3. 정관의 변경은 3분의 1. 하나 더 한다면 정관 변경 금지 조항의 변경은 뭐죠? 전원의 참석.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 5번 해가지고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6번 해가지고 사원권이 나와요. 사원권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교재 나와 있는데. 자익권. 공익권. 이게 자자가 스스로 자자거든요. 따라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은 뭐예요? 자익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은 뭐죠? 공익권. 얘들이 나오는데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의결권 같은 경우는 법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뭐죠? 공익권이겠죠. 이익 배분 청구권, 분배 청구권 이런 것들은 누굴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뭐죠? 자익권. 이렇게 되고요. 한번 읽어보시되 큰 의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왕 법인의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뭐가 돼요? 주소가 됩니다. 끝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6항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관의 변경이 나와요. 일단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정관 변경에 대해서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사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없으니까요. 그죠? 자,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에서 사원 3분의 2 이상의 뭐가 필요해요?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원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다. 이게 뭐죠? 기본적 틀이고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교재 들어가는 겁니다. 자, 2번 해가지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인데
42조. 일단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한데 하단 2번 정관 변경에 한계가 있어요. 1번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은 무효예요.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밑에 2번 목적 변경도 같은 취지인데 목적을 변경하는 거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다만 동일성이 뭐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합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비영리 사단법인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원들이 모여가지고 영리법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반하는 것이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이어야 돼요. 따라서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뭐가 유지가 돼요?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3번 변경금지 규정은 요겁니다. 그죠? 요것도 어떻게 해요? 전원에 찬성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아까 그래서 제가 의결정조서에 말씀드렸죠. 끝. 사단법인은 뭐예요? 정관변경이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불가능해요. 그죠? 자 그러면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요? 사원총회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관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명칭도 정관에 기재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목적도 기재해야 되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도 뭐 해야 돼요? 기재해야 되죠. 명칭도 기재해야 되죠. 그러면 이사도 못 간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뭐예요? 정관의 기재사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재단법인은 뭐 하지 못해요? 정관을 못 바꿔요. 그럼 무엇도 못 가요? 이사도 못 간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죠? 가능한 경우가. 첫째, 정관에 미리 변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요러한 절차를 갖는다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정관 변경이 뭐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칭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뭐죠? 불가능하지만 정관의 변경 방법 미리 규정하고 있거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그죠? 다만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허가는 허가가 아니라 뭐죠? 인가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주무관청이 뭐 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관련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까지 보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맨 밑에 3. 기본재산의 처분이에요. 자, 문제가 생겨요. 정관의 기재사항에 또 뭐도 있냐면 자산에 관한 것도 뭐예요?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면 재단법인이 땅을 팔았어요. 자산이 감소하죠? 재단법인이 땅을 샀어요. 자산이 증가하죠? 따라서 이게 아주 우스운 일인데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 기본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산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을 초래하게 되냐면 정관 변경을 초래한다, 유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한 때에도 주무관청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뭐예요? 기재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본 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초래하게 돼요? 정관 변경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맨 밑에 양가로 1번에 되겠죠.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의 변경은 뭐가 필요합니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주무부 장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밑에 나온 내용들은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92페이지 오시면 이제 7항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소멸이 나와요. 일단 법인 소멸의 의미 나와 있고 한번 읽어보시되 자세한 것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법인의 해산이 나옵니다. 일단 해산에서 1번 사단 재단법인의 공통되는 해산 사유인데 1번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의 정거에 정한 해산 사유 발생, 2번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 달성의 불능, 3번 파산, 4번 설립허가의 취소는 재단법인의 해산사유이기도 하고 뭐이기도 한 거예요? 사단법인의 해산사유이기도 한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2번 사단법인에만 투기한 해산사유는 한 가지죠. 사원증의 결의죠. 그죠? 재단법인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원총회 결의를 해산하는 것은 뭐에만 존재해요? 사단법인에만 존재하는데 의결 정족수만 잊지 마세요. 몇 분의 몇 이상의 찬성이에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결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3번 법인의 청산이 나와요. 이것도요 기본 틀을 좀 머리에 좀 집어넣을 수가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안에는 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감사는 있을 수가 있고 사단법인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원총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법인이 해산 결의를 냈어요. 물론 해산 결의를 하려면 몇 분의 몇 이상이에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서 해산 결의를 하면 이제 이 사단법인은 뭐가 되냐면 청산법인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청산법인이 뭐라고요? 해산하기로 한 법인인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이제 목적 사무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뭘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이 이사에서 누가 되냐면 청산인이 돼요. 주의하실 것은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청산법인이 되면 청산인이 새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원래 법인의 이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청산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그대로 감사입니다. 사원총회도 그대로 뭐죠? 사원총회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만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사가 명함만 새로 파면 돼. 그죠? 명함을 이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청산인으로 파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 능력의 범위가 뭐로 축소가 됩니까? 청산사항으로 축소된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고요. 굳이 뭐, 특별한 차이는 없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의 보시고 2번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청산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 그런 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청산법인은 청산 범위 내에서만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끝.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청산법인의 기간에서 첫 번째 누구라고요? 청산인이 나오는데 청산인은 누가요? 이사가 명함 바꾼 사람이죠. 따라서 청산인도 이사처럼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청산법인을 뭐예요?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사가 뭐가 돼요? 청산이 된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준용 규정은 의미 없고 하단 나번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에가 아주 나와있지만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무엇과 똑같아요? 이사와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단에 4번 청산인의 직무 권한은 결국 뭘 하게 됩니까? 청산 사무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굳이 읽기 싫으면 타이틀만 보면 돼요. 1번 해산 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해산 신고를 하고요. 해산 등기는 어디 가세요?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되고 해산 신고는 어디 가세요? 주무관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2. 현전 사무를 종교라고요. 3. 채권을 추심합니다. 받을 돈이 있으면 어떻게요? 받고 4. 채무를 뭐합니까? 변제합니다. 신경 쓸 것은 요 채무 변제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자 교재 88조를 보죠. 1항 보시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공고 후 2월 이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뭘 해야 돼요? 최고하여야 합니다. 2항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어떻게 해요?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해산 결의를 해서 청산 범인이 되면 청산인은 빚을 변제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은 신고하라고 뭐죠? 공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가 들어야 돼요? 그 기간 내에 만약에 신고 안 하면 돈 못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표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69조입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뭐 해야 돼요? 최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88조에서 뭐라고요? 공고를 붙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끝내지 말고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뭘 해야 돼요? 최고를 해야 되고요.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뭐 하지 못해요? 제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이 인간이 신고를 안 해요? 아이고 잘 됐다. 뭐죠? 쓱싹하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내용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변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타이틀만 1.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가 금지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모자르면 늦게 신고한 사람이 뭐 볼 수 있어요?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체규 기간 동안에는 뭐 하면 안 돼요? 돈을 갚으면 안 되고요. 2번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어떻게 해요? 갚아야 합니다. 자 신고를 받고 보니까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아직 5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5년 후에 갚게 되면 법인을 해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요?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단 뭐죠?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3.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의 변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고하라 그랬는데 신고 기간 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청산에서 제외되죠. 돈을 못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럼 전혀 못 받느냐? 남는 게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요? 남는 게 있으면. 읽어볼까요?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다른 채무자들한테 어떻게 돈 다 갚았어요?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그 말은 뭐예요? 안 줬다는 얘기죠.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돈못 받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남는 게 없으면. 다만 남는 게 있으면 그때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자녀 재산의 인도가 나와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요런 문제예요. 자, 청산을 했어요. 뭐 갚을 뭐죠? 갚을 돈 갚고 받을 돈다 받아냈어요. 청산이 끝났는데 재산이 남아요. 이게 뭐죠? 자녀 재산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재단법인이 청산한 경우에 자녀 재산은 설립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면 X예요.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은 없어요? 설립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녀 재산은 누가 받냐면 1순위로 받는 사람은 정관에 정해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1순위로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관에서 안영찬에게 준다 그럼 누가 받는 거예요? 안영찬이 받는 거고요. 홍길동에게 준다 그럼 누가 받아요? 홍길동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을 수가 있죠, 그죠? 없을 수가 있으면 두 번째는 2순위인데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해요. 이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가 재산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남았다고요? 뭐 책걸상, 책상이 남았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줄까 봤더니 정관에 누가 가져가는지가 기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책상을 누구한테요? 뭐 유사한 목적에 들어서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다 뭐죠? 무상으로 뭐죠? 기부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도 자녀 재산이 남아요. 3순위는 국유가 됩니다. 국가 소유가 돼요. 그래서 180조에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누가 받습니까?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받고, 그래도 자녀 재산이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하고요.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습니까? 아, 국가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문을 안 닫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문제인데,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중에서 정원을 못 주는 사립대학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제가 올해는 아닌데, 제가 최근까지도 대학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강의를 할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기말고사를 봤어요. 이제 제가 학점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학점을 처음 주게 되니까 흐뭇하, 5년 전에 흐뭇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식들 해가지고 57명인데, 채점해 보니까 도대체 답안지라고 할 만한 답안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57명 중에서 10명 가까이를 F를 줬어요. 또 들으라고 자식들이 이 자식 또 들어 해가지고 보냈더니 대학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F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안 되냐 그랬더니 F 주면 학교를 간둔대요. 학교를 간두면 정원이 뭐죠? 충족되지 않으니까 교육부로부터 페널티를 먹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간두는 게 대학 입장에서 뭐죠? 큰 문제니까 제발 교수님 F 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산 들어가서 F를 다 D로 바꿨어요. F 안 준다라서 또 전화가 왔더니 D가 너무 많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새 대학생들 D 주면은 휴학한대요. 휴학하면 이놈들이 복학할 가능성이 없대요. 이것도 정원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 뭐죠? 교육부에서 페널티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뭐예요? A 아니면 B를 주라는 거예요. C도 거의 주지 말래요. C 주면 또막 항의한대. 그런데 솔직히 이놈들 답안지는요, 다 진짜 막 아우 진짜 막 이거는 변별력이 없어, 변별력이.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A를 줘야 되고 누구를 A, B를 줘야 될지 구별을 못 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문제가 되는 거는 출석은 참 열심히 해요, 출석은. 그래가지고 출석을 불러도 다뭐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사정이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렇게 정원을 못 주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입장에서 문 닫아줬으면 좋잖아요. 그죠? 문 닫으면 좋죠. 그죠? 교육적에서 너무 많으니까. 지금 아시죠?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전국에 있는 대학 종이 더 많은 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1년에 배출되는 고등학교 졸업생하고요, 입학해야 될 대학 정원을 계산해 보면,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문 닫아주면 좋은데, 죽어도 안 닫는다. 왜요? 남는 재산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니까. 이해되시나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억을 내가지고 대학을 운영했어요. 비영리재단법인이잖아요. 근데 뭐 여러 주차해 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정관으로 기재된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사한 목적 처분한다고 해가지고 땅 이런 거 내놔 봐야 뭐 하지도 않아요? 팔리지도 않고 건물도 어떻게 팔리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럼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니까 저는 죽어도 못 놓단 짜증이죠. 100억 날리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한 2년 전인가 국회에서 50%는 설립자 가져가도록 개정하자 이런 얘기 나왔어요. 50%는. 근데 그거 개정 안 했어요. 왜요? 50% 설립자한테 돌려줘도 문안 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100억 내 가지고 제가 학교 내 나쁜 짓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나쁜 짓도 한게 아니라 뭐죠? 사립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풍운의 꿈을 안고 뭐죠? 대학을 설립했는데, 문 닫는 것도 어떻게 눈깔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반을 누가 띄어가요? 국가가 띄어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같은 문 닫겠습니까? 죽어도 문안 닫죠. 그죠?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아무튼 정관으로 뭐죠? 지정된 자가 맞고요.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가 가져갑니다. 좋은 건다 국가가 가져.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6번 해가지고 파산 신청이 나와요. 간단하게 넣어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은근히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뭐 자세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청산을 해봤어요. 청산을 해봤더니 그럼 법인의 재산이 계산되겠죠? 그다음에 법인이 갚아야 될 뭐죠? 채무가 계산해봤더니 법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요. 이렇게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경우에 이걸 우리가 뭐죠? 파산이라고 합니다. 많고 적고는 중요하잖아요. 단돈 10원이 많더라도, 채무가 많더라도 뭐예요? 파산인 거고. 이러한 파산이라는 사실을 청산인이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파산 신고를 하고 그 사실을 뭐라 해야 되냐면 공고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파산이 되면 이제 누가 되냐면 파산 관제인이 요 파산법인을 뭐 하게 되냐면 대표하게 돼요. 법조문 읽어볼게요. 93조 1항입니다.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뭐요? 공고하여야 합니다. 2항.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물을 인계함으로써 그 의무가 뭐요? 종료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뭘 조심하시냐면, 요 파산 관제인에게 인계되는 사무는 파산 사무만 인계가 됩니다. 따라서 파산 사무가 아닌 통상 사무는 여전히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무슨 사무요?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뭐죠? 종료한다. 사무 앞에 뭐가 있어요? 그가 있죠. 이 그가 뭐라고요? 청산 사무예요. 따라서 청산 사무에 대해서만 누가 법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파산 관제인이 대표하는 거예요. 나머지 통상 사무는 누가 여전히요? 청산인이 사무를 집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 X겠죠. 파산 선고가 있고 공고가 있고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면 청산인은 사임하게 된다. 그럼 뭐예요? X.
성산인은 어떻게 해요? 계속 존속하고요. 파산사물을 제외한 나머지 통산사물은 누가 집행하게 돼요? 청산인이 집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이러다 보니까 파산법인이 되면 대가리가 두 개가 되죠. 그잖아요. 그죠? 지금 파산사물은 누가요? 파산관진이 대빵이고 나머지 사물은 뭐죠? 청산인이 대빵이니까 둘이 자꾸 막 충돌하고 그래가지고 막 뭐 의자 던지고 막 싸움도 벌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현행법 체계는 뭐죠? 요러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번 청산 종결 등기와 신고 얘기죠.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자 이런 얘기죠. 자 법인이 해산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다시요. 자,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은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저번 주하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면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요 법인이 해산 결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법인은 뭐가 되는 거죠? 청산 법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산 법인이 되더라도 요 사람, 요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어느 법인에 의해서는 청산 사무 범위 내에서는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해산 결의를 하게 되면 법인은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그러면 뭐예요? X인 거죠. 아직도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산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결국 청산 종결 등기를 하게 돼요. 근데 교재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박스 밑에 청산 종결의 등기는 법인 소멸을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청산 등기가 격려되었으나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 법인은 뭐예요? 존속한다. 파산의 경우에도 뭐죠? 동일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게 뭐라고요? 판례요. 우리의 판례에 따르면 청산 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권리 능력이 아직도 뭐 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은 언제 권리 능력이 소멸되느냐? 종결 등기한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완전히 종료를 해야 끝내야 그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산 결의라면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X예요. 청산 종결 등기라면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이것도 뭐예요? X예요. 언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나요?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종료했을 때 완료했을 때 그때 비로소 뭐가요? 권리 능력이 소멸되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법인의 등기 사항입니다. 설립 등기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설립 등기 사항이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정관의 기재 사항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의할 점이 뭐였죠? 8호죠. 8호. 이사의 성명 주소는 뭐예요? 등기사항이지만 뭐는 아니라고요?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다. 정관에는 뭘 기재합니까?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 자 무슨 말이죠?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뭘 해야 돼요? 기재를 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 2번 대항요건으로서의 법인의 등기가 나와 있는데 뭐 큰 의미 없는 거니까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하단에 50조, 52조, 53조, 54조 읽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니까 보지 마세요. 왜는 거죠?
그냥 뭐죠? 빼면 빠졌다고 뭐라 그러실 것 같은 거지 시험에서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감독과 벌칙이 나오는데 37조와 95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인 검사 감독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통상적인 사무는 누가 감독해요? 주무관청에서. 이에 반해서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누가요? 법원이 검사 감독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다음에 벌칙에서 97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아, 우리 민법에도 벌칙